그 쇼핑백 안에는 회색 꽃무늬 쇼핑백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남욱 변호사, 김영희 들고 간 돈, 김만배가 같은 해 1월 유동규에게 줬다는 현금 1억 중 일부로 안다. 나중에 유동규로부터 그 돈이 428억 원중 일부라고 들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서재현 부대변인, 네. 그한 가지 의문은 남욱이 봤다라는 그 쇼핑백은 쇼핑백이잖아요. 네.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알수 없을 테죠. 네. 거기에 진짜 양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결정적으로 돈을 본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 약간 대장동 게이트가 갑자기 쇼핑백 게이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사실은 이게 그 백화점 쇼핑백이 나왔지만 그전에는 이제 정민용 변호사는 뭐 이제 영양제라고 해서 약 상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쇼핑백처럼 줬다. 그리고 뭐나뭐뭐 해가지고 어떤 가방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전달했다. 이런 등등의 가방이라든지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쇼핑백 이야기 나오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세계 백화점 그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1억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도 본인이 추측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1억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백 자체만 본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진짜로 선거 경선이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 신발을 선물해주면서 정말 열심히 한번 뛰어봐라 뭐 이런 식의 격려의 선물이 있을 수 있는 그치, 거거든요. 신발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추측에 계속 추측에 추측이 하다 보니 어떤 범죄자인 남욱과 유동규 본부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남욱이나 유동규 본부장도 어느 정도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기의 추측 428억의 일부 금액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이게 수사가 아니고 소설을 듣는 입장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서도 계속 신작 소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일단 추측에 근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428억이 어렵다면 그중에 말씀드렸던 10억 혹은 1억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쓰여 있는지 대한민국 전역의 어느 곳에서 1억이 사용돼 출처를 밝히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 남욱 변호사의 일단은 추측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그 428억은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한 돈이 맞다 라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김용 측 변호사가 반박을 한 거죠, 일종의. 김만배가 2020년부터 계속 유동규에게 돈안 줬다고 했다. 그런데 왜 김만배 돈이라고 생각하냐? 아닐 수도 있다. 김만배 돈은 내 추측이다. 직접 그 안에 돈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의 수익 428억은 이재명 몫이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428억 정확히 이재명 쪽것 맞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 12.5 제외한 나머지는 이쪽 지분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업 시작 때부터 이 내용은 공유했다. 428억 약정설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이 428억 약정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뭐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느니 아니니 그게 얼마니 신발이니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과연 428억을 약정한 것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약정설 혐의와 관련돼서 이 대표의 유무죄도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김용 측도 직접 신문에 나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16차례 검찰 조사 받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얘기다. 라고 나섰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내가 그렇게 의리 없지 않다. 검사가 증거 들고 물어보고 유동규도 얘기하니까 내가 진술한 거다. 검사한테 다 증거가 있었다. 내가 얘기 안할수 없었다. 나 이렇게 의리 없는 놈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한 거죠. 그러자 흥분하며 다른 증인도 시기 헷갈려 했는데 이건 돈 얘기다. 이걸 검찰에 진술했다고? 라고 하자 진술했다. 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의 어떤 태도를 보니까 한때는 의형제 관계였고 지금 김용전 부원장도 남욱에게 막 격앙돼서 일종의 따지고 항의를 하는 장면인데 남욱 변호사는 나 처음에 안 불었다 나도 그런데 검찰이 증거를 들고 물어보는데 유동규가 불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얘기 안 하냐 일종의 이런 항변인 셈이죠 이 장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야말로 죄수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죄수의 딜레마다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얘기 안 했을 때 내가 그 모든 걸 다 덮어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남욱의 진술 자체는 결과적으로 나도 사실은 숨기고 싶었으나 검찰이 들고 있는 진술, 유동규의 진술, 검찰의 증거 이런 것들로 비해서 내가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김용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을 닫고 있는 상태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428억이든 얼마든 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의 고민은 그 428억이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거나 또 이재명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흘러갔는지에까지는 이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걸 무리하게 428억까지를 이재명 재판에 올렸을 때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검찰 쪽에서도 조심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들의 행간을 갖다가 읽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무지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발언을 남욱이 한 겁니다. 남욱이 이 대장동 사건으로 얼마를 받았냐면요. 1,007억을 받았어요. 하지만 남욱은 이재명이나 김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남욱이. 왜냐하면 계산은 끝났거든요. 왜 계산이 끝났냐. 그 계산을 누가 하기로 했냐. 김만배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대장동 일파에서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는 남욱과 뭐 정회계사하고 그다음에 김만배하고 이런 사람들 사이의 계산은 남욱이 천억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은 김만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만배가 얼마를 벌었냐면요. 2천억을 벌었거든요. 정확히는 1987억. 화천대유부터 천화동이 1, 2, 3호. 그중에서 428억 뭐 정산하고 뭐 세금 띄고 해가지고 428억을 이재명 측에게 보내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욱한테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달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남욱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 줬어요. 이거는 대장동에 대한 사례로 준 게 아니고요. 남욱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추가로 배팅을 하겠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15억, 20억 정도 배팅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그게 그렇게 나쁜 그 투자가 아닐 거다. 단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안양 박달동 그 탄약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팅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또 천억을 갖다가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용한테 돈 준 게 8억 4,700인데 이 돈은 남욱이 자기가 미래를 보고 배팅한 돈이었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몇 천만 원, 1억이 안 되는 돈을 쇼핑백에다 줬다라고 했는데 그 돈은 누구한테 나온 거냐? 김만배한테 나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만배한테 나온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김만배가 대장동을 통해 가지고 그 얻은 1987억 중에서 그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기로 한 428억 중에서 한 1억 가까운 돈을 그걸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남욱의 저 진술은 428억의 존재를 추측하게 추단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일단 이재명 대표 반박은 봐라 영장에 428억 얘기 없지 않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이 김만배 씨는 다 내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들어보시죠. 한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인터뷰차.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